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만든 표, 이 작업을 추가로 계속할 텐데요. 파트 1번의 섹션 10번 블록 계산식, 그리고 정렬. 정렬은 표 안의 정렬이에요. 그리고 표에 캡션 지정하는 것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불러오는 파일 있죠? 이전 파일 그대로 작업한 게 있다면 섹션 9의 파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작업 파일로 지정되어 있는 블록 계산식 파일을 열어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 파일까지 같이 열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블록 계산식에 합계에 해당하는 블록 계산식의 값이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죠. 증감의 값은 입력될 수도 있고요. 입력 안될 수도 있는데요. 뒤쪽에 기출문제 따라하기부터 그 뒤에 문제들 한번 몇 개를 봐주세요. 그러면 증감의 값이 입력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여기 마지막은 비고라고 해서 내용이 입력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 여기에는 블록 계산식이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표 안에 데이터들, 각각 정렬되어 있는 것들이 보일 텐데요. 정렬은 어떤 단위로 정렬하는지 그런 설명까지 모두 같이 하도록 할게요. 먼저 정렬하기 위해서는 블록 계산식부터 만들어야 돼요. 블록 계산식 풀이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값이 보여지고 있죠. 실제 시험지는 문제지 세 번째 장에 있는 문서, 거기에 있는 표의 데이터를 보고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교재에서는 출제 유형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보기 쉽게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캡션 여기는 삭제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표가 여러분이 작업할 표고요. 아래쪽이 문제로 출제되어 있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 표예요. 교재에선 먼저 블록 계산식과 캡션 넣기에 대해서 메뉴 단축키 도구 상자에 있는데요. 먼저 블록 합계는 Ctrl Shift S, Sum, Sum의 약자고요. 블록 평균, Ctrl Shift A, A는 Average의 약자예요. 자, 그런데 이 단축키 외우면 조금 더 빠르긴 하겠지만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블록 계산식을 하기 위한 값들, 이 데이터의 블록 계산 합계는 어디에 나와야 되죠? 바로 아래쪽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셀까지 블록 설정해 주면 돼요. 2023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죠. 2024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데이터가 나타나겠죠. 합계가 이렇게 3개 나타나고요. 만들어진 결과값 보면은 여기에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증감의 합계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순서대로 3개, 이 데이터 모두 합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의 합계, 이거의 합계, 이거의 합계. 동일하게 합계를 3개를 구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단축키, Ctrl Shift S. 이걸 기억하면 그냥 바로 하시면 되고요. 블록 계산식의 아래쪽에 있어요. 블록 합계. 이것을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값이 나타납니다. 이 값에서는 평균처럼 반올림하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아래 합계는 자동으로 나타났죠. 위쪽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천 단위 구분 쉼표, 자리점 넣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교재에서 더 알기 팁으로 합계가 아닌 평균인 경우에 소수점 아래가 반올림이 되거나 O 아래 값은 잘라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지 보고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내용들 다 설명한 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출제 유형의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블록 계산식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 표에서 내용의 정렬 방법 되어 있는데요. 기출문제 따라하기 그 뒤에 문제들 아무거나 그 지시사항을 봐주세요. 두 번째 장의 세부 지시사항에 이 내용, 표에서 정렬 방법, 이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은 문제지에서 무조건 첫 번째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표에서 내용의 정렬이죠. 자체 정렬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 안에 대한 정렬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제목행과 첫 번째 열. 제목행이면 이첫 번째 이 색깔 지정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열의 마지막 행, 이 합계 이 마지막 행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각각의 열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셀, 여기는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모든 문제에서 워드 실기에서 무조건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합계 써 있는 셀, 합계 데이터가 있는 셀이 아니고요.
문제를 잘 보면 합계 셀은 제외해요. 이거 써 있는 셀. 그래서 이 셀만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합계 써 있는 이 셀도 클릭해서 같이 동시에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세개 내용은 이제 데이터. 위에는 제목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표에 레이블에 해당하고요. 그 아래 데이터들, 이 데이터 합계까지 포함이에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렬을 하는데요.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인 경우에 분자가 나타난 곳은 이 데이터 중에 9분의 아래쪽 데이터겠죠. 합계는 가운데 정렬했으니까 제외하고요. 그래서 중국, 독일, 미국, 일본. 이 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로만 써 있는 이 셀.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할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문자예요. 그리고 글자 개수가 동일한 상태죠. 여기 조건을 보면은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문자.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그리고 같은 한글 글자라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봤을 때 모두 다 동일한 너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왼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면 안 되고요.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을 경우에 문자냐 숫자냐 상관없이 가운데 정렬이다. 이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래 합계와 위에 첫 번째 행과 동일하게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도 가운데 정렬로 보이고 있죠. 만약에 문제를 변경해서 첫 번째 줄엔 중국 1, 두 번째엔 독일 A, 세 번째는 미국 1, 네 번째는 한국 1, 이렇게 글자 개수로 봤을 때는 동일하게 세개 글자씩 되어 있지만 독일 A라는 글자는 위와 아래쪽에 두 개하고 비교했을 때 너비가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하면 안 되고요. 글자의 개수는 같지만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왼쪽 정렬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양쪽 정렬로 되어 있다면 왼쪽 정렬과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정렬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감점이에요. 그래서 왼쪽 정렬, 그리고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표 안에서 정렬은 양쪽 정렬은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데이터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이제 두 번째 내용 보면은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 숫자인 경우에요. 이번에는 위에서는 문자였죠. 그리고 내용의 길이가 같은 경우인 경우에는 문자 숫자 상관없이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숫자인 경우에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를 때, 위에 데이터들 봤을 때, 자, 이 데이터들, 2022년의 데이터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데이터죠. 합계도 같은 데이터죠.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옆도 이런 기준. 그리고 증감도 이 기준이고, 합계는 없지만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합계가 위쪽에 나타나고 여기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의 정렬은 이 기준에서 이렇게 되겠죠. 밑에도 이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 단위로 합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겠죠. 현재는 데이터가 이 기준, 이 기준, 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합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 그리고 2023년은 이 데이터, 그리고 2024년은 이 데이터, 이 기준으로 블록 설정한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2022년의 데이터 보면은 이 다섯 행의 데이터들 모두 다 글자 개수가 다르죠. 글자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이고요. 숫자가 만약에 중국도 3개 단위, 독일도 738 이렇게 3개 단위, 미국, 한국 합계 모두 3개 단위로 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글자 개수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숫자인 경우에도 가운데 정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정렬인데요. 이렇게 각각 하나씩 오른쪽 정렬을 지정한다면 불편하겠죠. 한 번에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개 데이터, 그리고 증감 데이터도 오른쪽 정렬해야 되죠. 비어있는 셀까지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증감에 비어있는 이 셀, 증감 아닌 비고로 출제되는 경우에 여기 모든 셀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냥 양쪽 정렬 기본 상태로 놓아두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셀, 여기 정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같이 선택해서 앞에 데이터들처럼 글자 개수가 다르니까 한꺼번에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비어있는 셀만 양쪽 정렬로 놓아도 상관은 없어요.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분이 정답 파일과 정렬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감점 처리할 수 있겠지만 시험의 최종 채점은 수작업으로 사람이 일일이 정답과 비교해서 채점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점으로 되었더라도 수작업 채점 시에는 감점에서 제외되니까요. 안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볼때 문제지 첫 번째 장에 있는 이 내용들, 이걸 이해를 못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시하세요. 문제지 세 번째 장에 있는 실제 문서 있죠? 여러분이 작성해야 될 문서 미리 보여지죠? 거기에 보여지는 표를 보고서 그대로 맞춰 정렬해주면 돼요. 정렬 단위는 첫 번째, 그리고 여기 구분 아래 내용, 합계 셀, 써 있는 이 셀, 이렇게 정렬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과 합계나 평균 써 있는 이 셀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 그리고 구분 아래 이 데이터는 글자의 너비가 같은지, 글자 개수 동일한지 확인해서 가운데 정렬인지 왼쪽 정렬인지 양쪽 정렬은 없습니다. 그걸 판단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데이터들, 숫자 써 있는 이 데이터들은 이 단위로 설정을 해서 정렬을 해준다. 그런데 같은 정렬이다면 동일하게 한꺼번에 해서 가운데 정렬 또는 오른쪽 정렬 지정해 주면 되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하고 가운데 데이터만 가운데 정렬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다시 한번 이 데이터도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러면 떨어져 있지만 같이 블록 설정되었죠? 여기를 오른쪽 정렬해 주고요. 가운데만 이것만 다시 컨트롤 키 누르지 않고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한 후에 여기만 가운데 정렬이 필요하다면 가운데 정렬 여기만 따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자, 정렬은 이 파일은 우선 저장을 해두고요.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서 문제 1, 2, 3번 있죠? 1, 2, 3번 보면은 각각 조금 더 다르게 지정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록 파일에서 연습 문제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 폴더에서 풀이 결과 값이 있고요. 앞에 섹션으로 이제 문제들이 지정되어 있죠. 이번 문제는 섹션 10에 해당하죠. 섹션 10의 문제 1, 2, 3번 이렇게 있습니다. 세개 그냥 같이 열어보도록 할게요. 세개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면요. 첫 번째 문제 1번에 해당하는 것은 평균이라고 계산되어 있죠. 이거 제가 아까 평균 이거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다고 했어요. 풀이 결과에서 섹션 10의 첫 번째 문제 풀이 결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값인데요. 자, 이 값은 우선 복사를 해놓고 여기 아래쪽에 여러분이 보기 쉽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위의 데이터와 이제 차이는 이 블록 계산식을 했냐 안 했냐 차이인데요. 이 데이터를 블록 계산식 평균 구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여기에 나오겠죠? 옆에도 바로 밑에 있는 비어있는 셀에 평균이 나올 테고, 그 옆에도 동일하죠? 그러니까 세 개를 동일하게 합계할 때처럼 동일하게 하는데요. 여기에서 블록 계산식에 블록 평균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의 값이 여기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고요. 밑에는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고 있죠. 그럼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럼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갔을 때 여기 꺽쇠 표시로 괄호가 보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세개 같이 블록 설정할 수는 없고요. 블록 계산식을 수정할 때는 각각 클릭해서 각각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2024년의 평균 여기를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식 고치기가 있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블록 평균을 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 페이지 그 밑에 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산식 고치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면은 계산식에 에버레이지 해가지고 함수식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엑셀 시험을 본다면 이 함수식을 수정을 해야 돼요. 저희는 엑셀이 아닌 워드 프로세서 시험이죠. 그러니까 계산식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면 되는데요. 소수점 이하 현재 두 자리까지 되어 있죠. 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소수점 이하 세 자리로 변경해서 바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는 세 자리 됐죠? 두 번째 것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식 고치기 가서 소수점 이하 세 자리 설정, 여기도 클릭해서 계산식 고치기, 그리고 소수점 이하 세 자리 선택,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이 출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균 값이 나온다면 그대로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만약에 이 값에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요. 설명을 위해서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독일 값을
3.295가 아닌 3.299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 평균값이 5.626 이렇게 나타난 상태죠. 그러면 문제지에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이렇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면 5.63으로 반올림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작성해야 될 문제도 여기는 먼저 독일을 299로 변경해 놓고 보도록 할게요. 5.56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계산식 고치기에서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변경 설정을 누르면 자동으로 반올림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출제되어 있는 문제가 5.63이 아닌 세 번째 자리 이 값은 그냥 절삭 버려버린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5.62로 나타나 버렸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들어가서 계산식을 들어가 고치는 게 아니고요. 계산식은 소수점 이하 세 자리 그대로 놔두세요. 그냥 그 상태에서 뒤에 있는 값을 딜리트 키 눌러서 커서 여기다 놓고 딜리트 키 한번 눌러버리세요. 그러면 값이 그냥 5.62로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출제되어 있는 문제에서 마지막 소수점 자릿수 이 값이 반올림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 판단에 따라서 반올림이 안 되고 버린다. 그러면 저희도 그냥 계산식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필요 없는 단위 이 끝에 글자를 딜리트 키 눌러서 버려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한번더 눌러서 블록 계산식 이걸 지워버리면 이 괄호를 없애버리면요. 이거는 계산식이 아닌 일반 숫자예요. 블록 계산식 고치기 안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이거 감점돼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글자만 삭제하도록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값이 5.63이라고만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도 계산했을 때 5.63만 놓고 4는 지워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5.6까지만 나왔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서 필요 없는 글자는 뒤에 거 한번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5.7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계산식에서 만약에 5.66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계산식 고치기로 들어가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로 변경해주면 자동으로 뒤에 이 값이 반올림되어서 5.7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단위를 딜리트 키로 지우냐, 아니면은 계산식으로 고치기를 해서 반올림하냐. 이거는 평균에서만 해당하는 건데요. 이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는 뒤에 문제지를 보면서 평균값 계산할 때 여러분이 연습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 3도 동일하게 평균 구하는데 여기도 여러분이 직접 블록 계산식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렬도 각각 정렬 여러분이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 2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는 글자 개수가 다르죠? 아래도 합계가 나타날 게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글자 개수 위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오른쪽 정렬 지정해 주는 거죠. 옆에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비고 아래 셀들 여기는 정렬 그냥 양쪽 정렬 상태에서 놓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비고 아래 셀들 여기 셀 합치기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 표를 만들었을 때는 셀이 합치기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4개 칸으로 구분되어 있겠죠. 여기는 블록 설정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셀 합치기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셀 합치기 해주면 되고요. 아래 셀은 커서 놓거나 여기만 블록 설정한 후에 알파벳 L키 누르고 대각선 들어가서 대각선 지정을 해주고 설정 누르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캡션 설정하는 게 있어요. 표에서 캡션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표 안에 커서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했을 때 캡션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지만 위에 메뉴 표 디자인과 표 레이아웃이 있죠? 표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끝으로 가보세요. 여기에 캡션 써 있고요. 그 위에 따로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네모가 이게 표예요. 그러면 가1 써 있는 건 이건 캡션인데요. 표에 바로 아래쪽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 클릭하면 돼요. 커서가 표 안에 어느 곳에 있든 상관없이 이렇게 하고 표 레이아웃, 그리고 캡션 위에 것,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만약에 캡션이 표 위쪽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커서는 셀에 어디 있든 상관이 없고요. 이 상태에서 표 레이아웃으로 가서 캡션 아래쪽 한글 써 있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위치를 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냥 캡션 다시 여기 선택해서 이걸 누르고
아래를 선택해도 위에 이것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표 1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블록 설정한 후에 새로운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 현재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선 여기 스타일이죠. 캡션이라고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입력해야 될 내용 있죠? 여는 괄호, 단위, 그리고 띄어쓰기 없이 세미콜론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한칸 띄우고, 개, 콤마, 한칸 띄우고, 퍼센트, 닫는 괄호까지 입력해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하는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띄어쓰기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오른쪽 정렬했을 때 띄어쓰기에도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커서가 여기 깜빡이지 않는다면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입력한 글자 때문에 이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감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띄어쓰기, 불필요한 띄어쓰기, 불필요한 빈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 놓으면 되겠죠. 제가 정렬까지 했어도 캡션 스타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로 만약에 바탕글 스타일로 변경되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경우일 거예요. 글자를 복사해서 바탕글 스타일인 내용을 복사해서 캡션에다 붙여넣기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타일이 이렇게 변경돼요. 이런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까요. 캡션을 입력할 때는 스타일 확인하면서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블록 설정할 필요도 없고요. 바로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한 가지, 표 아래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캡션이 끝났다면 현재는 캡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에 캡션 없음을 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내용들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아래쪽 빈줄 있죠? 여기다 커서를 놓아주세요. 여기서 빈줄이 안 보인다면 캡션에서 이 위쪽 아무 곳이나 클릭해서 캡션 밖으로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빈줄이 없는 상태라면 커서를 이쪽으로 이동하는 방법 알려줬죠? 마지막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여기에서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빈줄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바탕글 스타일의 다른 설정들은 모두 바탕글 스타일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컨트롤 숫자 1키 누르면 그냥 정렬 이 상태로 됩니다. 여기서 엔터키 눌러서 다음 내용 차트 만들거나 다른 내용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도 파일 저장하고 정답 파일과 내용이 동일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연습문제 1, 2, 3번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거 다시 한번 혼자서 연습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